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9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. 오늘도 자주 주무셨습니까? 저도 잘 잤습니다.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함께 교회 가고요. 또 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.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. 아멘.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. 알아야지 저 믿음이 생길 건데 아무것도 몰라요.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어야지 저희가 믿어지고요. 또 믿음이 또 생겨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 꼭 가서 성경 말씀,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목사님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 믿는 분들과 교제 나누면서 많은 축복이 있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고요. 저도 오늘 그 2시에, 저희들은 2시에 오늘 예배를 합니다. 항상 2시에 예배를 하는데, 먼 길에 오시는 남편님이나 지모형님이나 미영님이나 벌레가 있나, 다 조심해서 오시고요. 또 오늘은 또 권요한 전도사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기로 했어요. 오늘도 아주 저희 교회에서는 또 축복된 그런 날입니다. 함께 많은 교제 나누고 맛있는 또 음식도 먹고 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힘차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잡고 교회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럼 나중에 뵐게요. 자, 오늘도 힘차게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갈 수 있게끔, 모든 아픔이 사라질 수 있게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화이팅!